자, 그럼 노포 9 그 첫 시작을 화려하게 빛내줄 초대 스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26년 차. 와. 레전드 1세대 아이돌이자 잭스키스의 카리스마 리더 은지원. 자, 그리고 은지원 씨를 지원 사격해줄 으리으리한 친구들의 총 출동했습니다. 은지원과 친구들! 그런지 와 스케일이 큽니다. 아, 뭐 친구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 음악하면 또 제 멘토이자 스승님이신 JK 형님을 안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또 형님을 모셨고 수원이는 저의 또 20대와 30, 40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추억이죠. 동생이고 또 종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능을 또 함께 쭉 예능 오랫동안 친구. 예능 친구, 그룹 친구, 음악 친구. 네, 이렇게. 그리고 JK 씨가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되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인상이. 맞아요. 왜냐면 호랑이 했잖아, 딱 어울리세요. 호랑이네. 아, 호랑이. 갑자기 인사를. 그거죠, 아까 대기할 때도 몇 번 쳤는데. 은재 씨 오늘 너무 첫 출연이신데. 그렇죠. 좀 감이 좀 있는 편이세요? TV를 보면서 맞춰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정말 재미있고 안 빠지고 쭉 보게 하는 방법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내기를 일주일 동안 하면 돼요. 야, 이거 그런 재밌다. 식으로 내기하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랑 나랑 동생과 형이 바뀌어. 예, 내가 형이 되는 거지. 형이 되면 이걸 바꾸려면 다음 주에 내가 이겨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거 되게 재밌는 재밌다. 재밌는 방법이에요. 건강한 내기로 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죠. 그렇죠. 아니 이쯤 되면 다들 왜 은지원 씨가 이분들을 모시고 너목보를 찾아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9부터는 은지원 씨가 음치수사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음치수사대! 이렇게 저희가 허경환 씨와 이제 교체를 하게 됐는데 조금씩 땡겨 앉으면 돼요. 땡겨 앉으면 돼요.